그러면은 12일 처리해서 가보세요. 이분들 도장 다 받고 그래갖고 오늘 저희들이 모시 드릴게요. 신청인 적어주시고요. 군 의원과 인권단체, 마을 사람들과 제작진까지. 이 자리에 동행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. 잠시 뒤 남매가 나타났습니다. 엄마를 만나러 가자는 부녀 회장의 말만 믿고 이곳에 온 지 넉 달. 장아 괜찮아, 장아. 이 문을 다시 나서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. 감사합니다. 봉희 씨는 어느 때보다 신이 나 보이는데요. 어디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? 누구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? 네?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? 엄마요. 엄마. 그 무엇보다 집이 소중하고 엄마가 소중한 남매.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모두 빼앗긴 채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? 시설에서 나온 남매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의 병원입니다. 가족이 생이별을 당해 떨어져 지내는 사이. 안타깝게도 노모의 건강이 더욱 악화됐는데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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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. 엄마. 엄마. 엄마 나야.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상태에서 당뇨로 투병 중인 노모.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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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. 치매 증상도 더욱 심해졌지만 아들 봉국 씨와 딸 봉희 씨를 단박에 알아봅니다. 모든 기억을 잃어도 남매의 얼굴만큼은 잊지 않은 이유, 바로 엄마이기 때문일 겁니다. 이거 안 깨웠네. 되나? 만나자마자 엄마 건강부터 챙기는 봉희 씨. 당뇨 합병증이 심한 상태인 노모는 어쩌면 남은 다리 한쪽마저 절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가난했지만 함께여서 행복했던 가족. 그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던 남매는 넉 달 만에야 그리운 얼굴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. 남매의 일을 제 일처럼 걱정해 준 사람들 덕분인데요. 하지만 해결할 문제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. 바로 남매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. 치매 노모와 지적장애 남매의 법적 보호자는 며느리 마레엘입니다. 하지만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마레엘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해온 건 마리엘과 절친한 부녀 회장인데요. 부녀 회장은 지적장애를 가진 봉국 봉희 남매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기 위해선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. 때문에 남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녀 회장일 텐데요. 그녀로부터 남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단체와 군의원이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. 남매가 집으로 향하던 그때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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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
야, 이 X들아!